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시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대구시가 오늘부터 동대구역 광장을 박정희 광장으로 부르기로 하고 표지판 제막식을 열었습니다. 시민사회단체와 야당은 홍준표 시장의 대권 가도를 위한 반역사적인 행위라고 반발했습니다. 류재현 기자입니다. 흰천을 걷어내자 폭 0.8m, 높이 5m 크기의 표지판이 드러납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친필 서체로 새겨진 박정희 광장. 홍준표 대구시장은 동대구역 광장을 박정희 광장으로 명명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우리 대구의 관문인 동대구역 광장을 박정희 광장으로 명명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고자. 박 전 대통령 기념 사업을 지지하는 시민들은 즉각 환영했습니다. 못 살던 보릿고개 시절을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해준 게 우리 박정희 전 대통령님의 새마을 운동으로 해서 시작되기 때문에. 홍준표 시장 규탄한다. 규탄한다. 반면 5개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박 전 대통령이 친일과 독재의 상징이라며 광복절 직전 제막식을 연 것은 반역사적인 행위라고 반발했습니다. 박정희의 이름을 동대구역 광장의 이름으로 명명하는 표지판 제막식을 개최하는 것은 극우 세력에게 충성하여 다시 한번 대권 후보 자리를 넘보는 전략인가. 광장 명칭 변경 과정에서 여론 수렴 등을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대구시는 내년까지 동대구역 광장과 대구대표 도서관에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을 설치할 예정이어서 논란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류지연입니다.